2020년 배달 종사자 수 37만 1,000명. 실업률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호황 중의 호황. 과연 현장에 있는 이들은 이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?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회사 생활보다는 확실히 자유로움이 있고요. 다 동등한 관계로 이제 좀 직장 내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고요. 수행비서 같은 운전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좀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적성이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. 폭설이 몰아치든 폭우가 몰아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되게 극소수고 그 극소수의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영웅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저평가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허들이고 지금 배달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서비스 문화 자체는 독립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정받아온 적은 없었거든요. 하지만 이러한 생활 문화 자체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또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배송을 통해 못 사는 게 없어진 2021년. 배송 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바꿔놓고 있습니다. 이제 소비자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온라인상에 있는 수많은 시장을 찾습니다.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클릭 몇 번으로 계산까지 마칩니다.